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어제 완성되어서 온 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검이란 뭘까요? 일본 검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날이 좋죠. 검은 일단 날이 좋아야 돼요. 잘 들고 파고들고 충격 없이 배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디자인이 뛰어나야 됩니다. 이 검이란 것이 웨폰, 무기일 뿐만 아니라 아트라고 하죠. 예술품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야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술도금보존협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없는데 검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또는 칼이 잘 들고 그냥 만들라고 그냥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 무게중심이 좋아야 돼요. 굉장히 무게중심이 좋아서 가볍게 느껴지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왜 미술품이라 하면 여기 들어가는 장식들이 그야말로 미술입니다. 전통 공예가 그대로 공예가 미술이죠. 미술의 일종이죠. 전통 공예에도. 자, 여기 주코를 소개합니다. 주코. 한국 고유의 타이거가 있죠. 대나무밭을 거니는 호랑이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식 보면은 한국 호랑이 들어있잖아요. 일본 말로 후찌라고 하는 후찌 카시라에도 호랑이 들어가 있고 자 끈도 그냥 일반 코튼 면끈이 아니라 실크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자 날은 텐다에 폴드 해가지고 접은 흔적이 있고 하모니 아름답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죠. 이게 실제 무기는 1077g인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혈조도 아주 정교하게 팠습니다. 라운드 증거하고 앞날의 금폭이나 여기 폭 그 다음에 정교한 하박기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합쳐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금집도 자 근데 일반 체라 그냥 베니타하고 다르죠. 천연은 온네카입니다. 자 금칙 끝은 황옥입니다. 구리가다 금칙 고리도 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사교도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자 금의 접은 흔적을 보면 하다라고 하는데 하다가 아주 선명하게 잘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또 지나치게 선명하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촘촘하면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몬도 정말 아름답게 나와 있죠. 자, 이거에 비해서 특수광은 대부분 SK-S3나 뭐 이런 그 특수광들이 하몬이 잘 안 나타납니다. 아름답진 않아요. 그러나 튼튼하다는 장점 하나는 있죠. 중국 흡수력은 좀 못합니다. 특수광이죠. 그래서 얘기를 할 때 힘으로 약간 초보이면서 충격 흡수력 이런 것보다 튼튼하게 대나무 위주로 베겠다 하면 이 특수광을 권해드리고요. 또 뭐 1년생이나 2년생 되면서 주로 부드럽게 힘 빼고 다람이 집단 부드러운 대나무 위주로 벤다면 이 차등 열철이나 텐타이 폴드한 금을 구합니다. 텐타이 폴드한 것이 뭐 대나무 잘 안 베지고 손상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도 이제 대나무 전용으로 베시겠다고 하면 대나무 전용으로 끝에서 가격을 주고 만들죠. 그런 이제 가격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공적인 하몬을 넣은 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냥 이건 보통 말하는 특수광인데 여기다가 연마로 갈아내서 하몬을 낸 거죠. 그래서 공정이 간단한 게 비교적 쌉니다. 그러나 파고드는 흔적, 충격 흡수력, 파고드는 절삭력 이런 건 없죠. 자, 고려도금에서 만든 것은 반드시 도공, 중기도공이 만들었다는 인증서, 언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인증서에 주어집니다. 수입하는 중국산 같은 건 없죠. 그런 것이. 자,
얼마나 그러면 잘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보면,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일 저렴한 깡판을 끊어서 만든 칼이죠. 뭐 이런 것들은 한 50만원 합니다. 국산인데도. 배지긴 배지는데, 그야말로 좀 파고드는 맛은 좀 없죠. 자, 요거는 이제 특수광, 품질이 좋은 겁니다. 특수광인데도 알부분 열처리를 한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배지나? 대나무 배기는 참 좋죠. 그러나 파고드는 절상 얘기라는 것은 좀 없죠. 자, 나를 좀 더 내야 되겠네요. 자, 배지기는 배지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페인트 앤 폴드하고 날 부분 열처리해서 잘 만들었다는 그 주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지나? 베이지는 게 벌써 다릅니다. 확실히 잘 베이지죠. 그러니까 굳이 뭐 최근에 어떤 분이 삼각도 한자로 육각도 한자를 주문했는데 저야 뭐 삼각도 한자로 팔고 육각도 한자로 팔면 두자로 팔면 좋죠. 하지만 하나로 충분하다. 자, 주로 대나무 베이기를 원하는 분은 너무 또 날이 얇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끝에서 각을 주운 이 특수광을 베면 대나무 베이기는 아주 좋죠. 또 각이 맞으면 잘 베지네요. 좋고. 자, 제가 말씀드린 기술 베이기, 힘 빼고 하는 베이기, 검선에 의한 베이기를 하기를 원하시면 대단 볼도하고 날 부분 열처리한 이 축구 같은 이런 접세를 해야 됩니다. 다르죠? 근데 여기 뭐 차이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차이나는 또 차이가 나요. 자, 날 열처리가 잘못된 것은 금방 날이 문드러져 버립니다. 이건 절대 잘 문드러지지 않아요. 자, 좋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도금은 계속 노력을 합니다. 가치가 있는 그런 그 고등에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최근에 만든 거겠죠. 여기 있는 그 주코라는 것은 벌써 그 한 6, 7년 전에 만들어낸 건데 예쁘긴 하죠. 참 예쁘고 좋긴 한데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최근에 개발했습니다. 기우기가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뭐 한 7, 8년 전 작품입니다. 최근에 만든 태공망. 태공망은 강태공을 그 태공망이라고 하죠. 망동. 강태공의 그림이 동양삼국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접을 만드는 거죠. 잘 만들었죠.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음량감이 드러나고. 근데 요번에 더 잘 만든 것이 나왔어요. 자, 강태공이 유수에서 낚시하고 있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모양도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문을 하면 이런 곳에 뒷면 다 보여드릴게요. 맞춰서 넣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드는 날에 굉장히 예쁜 검신에 그야말로 예술도이면서 최고 성능의 도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멋진 칼 주코 좋죠. 굉장히 자기 금이 딱 잡았을 때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립감이 좋습니다. 신체 일부같이 느껴지죠. 이래야 고난이도 기술배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술금, 멋지고 아름다운 금 주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주 하다는 것입니다. Very, very hard. 대나무가 얼마나 센지 찢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면이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잘 배졌습니다. 깨끗하죠? Very, very clear 하죠? 메트로야.
cutting is very good. I can show you. Air Korea. What you? Right. Right, that's good. Then I have test. Ta-da. I didn't prepare the hand chip, so use this. 자, 이 닦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걸 준비하지 못했네요. 자, 날이 어떤가? 매우 좋죠. 이것은 타이거 앤 밤부입니다. 우찌 앤 카시라 뒷면 저가. 자, 벤 담을 보여드리죠. 매우 잘 잘라졌죠. 자, 이것이 이야기용으로 소리도 잘 납니다. 소리 잘 나죠. 아주 잘 되십니다. 아, 굉장히 경도가 있는, 아, 경도. 크로된 정도는 아니지만, 하드웨어 잉글리시 베리, 헤어 베리 하드. 아, 리지. 그러나, 배워졌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